크게 보면 2014년은 거짓으로 점철된 한 해였지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김경준 씨는 직원들끼리의 회식비를 외부 업무 관계자와 식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청구해 공금 유용을 해온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결국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했던 작은 영웅을 정재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저녁, 스페인 요리로 유명한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 11명이 부서 회식을 하고 단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여기엔 해당 부서에서 업무 지원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23살 김경준 씨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얼마 뒤 부서 공문을 처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땅히 부서 회비로 부담한 줄 알았던 이날 회식 비용 61만 3천 원이 공식적인 업무 추진비로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이 외부 관계자들 접촉 조작뿐만 아니라 만나지도 않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관계자 8명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명백한 허위 공문이었습니다. 캐나다 참전 용사의 날 행사 개최 관련 협의를 위해서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직원들끼리 환송회, 환영회 뭐 그런 걸 하는 자리였거든요. 이거 누가 보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직원 외부 관계자들하고 접촉해서 이런 업무 협의 했네 생각을 하는데 좀 실상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월 7일 직원들끼리 먹은 점심값 12만 6천 원은 언론 홍보 비용으로 둔갑했고 이때 실제 참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제가 제 수첩을 뒤져보니까 다른 약속이 기재돼 있었고 그때 참석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날 이 현장에는 안 계셨던 거네요. 네. 4월 21일 점심값 17만 8천 원도 천안시 충남 관현악단 직원들과의 업무 협의 비용으로 청구됐습니다. 4월 21일 날은 확실히 외교부 직원들하고 밥을 먹은 일 없으신 건가요? 없죠. 무슨 연분이 있어서 그걸. 업무적으로 만나지 거기 밥을 어떻게 먹어? 그 사람들 밥을 먹나? 예. 우리 그 사람들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이 같은 외교부의 공금 이용 관행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외교부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들을 꼼꼼히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이용 액수는 권익위가 파악한 것만 3년 동안 57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좀 관행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좀 잘못된 관행이었죠. 제 자신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예. 저희 관련된 사항은 저희 뭐 검찰 수사도 받고 해서 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외교부의 세금 유용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바 있어서 김 씨는 지난 8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올해의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김 씨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제보했다며 공익제보의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또 이미 외교부에서 전출돼 근무지를 옮긴 김 씨에 대해 과거의 근무 태도를 문제삼아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를 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저희 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좀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징계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내부 고발자들이 그랬듯 그도 처음엔 혼자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조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의 제보 내용과 어려운 처지를 전해들은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뛰었습니다. 권익위는 또 권익위 나름대로 그 제보자를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사실은 좀 방어를 해야 하는 뭐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좀 맞춰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좀 드러내도록 이렇게 계속 추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제보를 한 이 공익 제보자 휘슬블로어에 대해서 이 제보자의 신뢰를 흔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례가 저는 더 나쁘고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교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도 김 씨를 도왔습니다. 김경준 씨의 제보 내용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지 말고 잘 조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한번 했고요. 신경민 의원실에 보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도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조사 요청에 나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김 씨처럼 공익을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선 사람들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2년 총선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군의 조직적인 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이 있는 군 부대 내에서 이번 14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에 있어서 심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서 폭로한 구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지문 씨는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호루라기 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의 대선배 격인 이 씨를 김경준 씨가 찾았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지금과는 비교도 될 수 없었던 시절, 그것도 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자처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막 이제 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딱 그 서울행 버스를 탔던 계기는 뭐였냐면 우리 그 부대 그 소대장, 중대장 이런 분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그냥 그걸 아주 자기 무용담 가시하듯이 하고 뭐 이렇게 10대 아이, 여자아이를 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참 그냥 기본적인 선거 부분도 이렇게 헤쳐먹으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선배의 같은 질문에 후배도 대답했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있었을 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뭐 뉴스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뭐 횡령이나 그렇죠. 뭐 화물 과적의 문제, 예. 또 이런 임금 체불 뭐 네, 그런 예. 것들 비리를 누군가가 나서서 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네. 제보를 했으면 뭐 그 세월호 참사도 조금이나 막지 않았을까 네. 그런 예.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 씨처럼 내부 고발을 고민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지문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마음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왜 조직은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타격을 가하려고 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까지도 보복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내가 준비 잘 해야지. 그렇죠. 양심의 소리를 실천에 옮긴 공익 제보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힘을 보탠 평범한 사람들의 활약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